손담비 씨하고 이규혁 씨가 결혼을 한대요. 한대요? 한대요. 야. 저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예. 예. 두 분 궁합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자체 손담비 자체에서는 올 내년 내후년에 결혼 운대는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축하금은 더 가져갈 수 있으시고. 축하금이 뭐예요? 애기. 아기? 예. 그래서 뭐 3개월을 돼서 결혼한다 뭐 그런 얘기 잘하면 임신수도 손담비 씨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규혁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피겨스케이팅 피겨인가? 몰라요. 아, 스피드스케이팅. 네. 피겨는 그거 운동하셨던 분? 예, 예, 운동하셨던 분. 사주 괜찮네요, 궁합은.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손담비 씨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규혁 씨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에요. 아, 그래요? 예. 운동으로 몸으로 남성이지만 성격은 더 여성스럽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손담비 씨가 더 강할 거예요, 성격은. 그리고 악발이일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괜찮아요. 단 어느 부부나 고비는 있어요. 근데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손담비가 아닌 이규혁 씨가 참아서. 아. 그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 바람기가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바람기가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이규혁 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으로 풀었고, 그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남자 성격 괜찮은 것 같아요. 스피드 스케이팅 쪽으로 좀 많이 유명한 선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성격 괜찮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근데 이제 손담비 씨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많이 봤잖아요. 이제 저희 나이대 30, 40대 웬만한 남자들이 이제 좋아했던, 네, 네. 한때 좋아했던 네. 이제 여자 가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분이 그런. 손담비 네. 씨도 성격이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그저 착해요. 그럼 둘이 뭐 잘 산다? 결별이나 그런 건 좀 만약에 해도 결별이 10년이나 되지 뭐 결혼해서 1, 2년 뭐 4, 5년까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연년생 가지실 수도 있어요. 아이를? 예. 그래서 연애계는 당분간 몇 명 보여요? 몇 명 보여요? 전 둘이요. 아, 진짜로 봤을 때? 예. 그래서 그때까지 뭐 연예인 생활을 꾸준하게 결혼하고 스탑을 하시던지 그래서 다시 나오시던지 그런 연예계에서 떠난다? 예. 떠난 건 아니죠. 왜 요즘엔 떠난다고 안 잠깐 나가 잠깐 들어갔다 쉰다가 또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100년 해로 할 수 있다? 예. 남자분이 괜찮아 나는. 손담비 씨는 우리가 보는 외향적인 거. 네. 근데 정말로 왜 도경한 스타일. 장윤정?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장윤정하고 도경한 씨. 도경한 스타일. 씨. 왜 장윤정 씨가 어리어리하지만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도경한 씨는 등치 키지만 미안하지만 소가 딱 적거든요. 네. 왜 남의 부부를 또 디스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장윤정 씨 진짜 배포가 큰 분이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일단은 뭐 잘 살기 예. 바라야죠. 예. 네, 뭐. 잘 사실 거예요. 어울리신데. 난 보지도 못했지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좋아하셨나 보다. 좋아했죠. 저희 나이 또 애들은 다 좋아했을걸? 그래요? 예. 나는 그것뿐 생각 안 나. 의자. 그러니까. 예. 그것부터 해갖고 일단 손담비 씨 하면은 이제 섹시 아이콘으로 이제 우리 나이 또래 애들은 많이 했었죠. 이제 군 장병, 군인 때는 이제 더 미쳤었죠, 완전히. 네. 약간 여자하고 남자의 감성이 틀리니까. 당연히 틀리죠. 네. 우린 나는 그냥 미쳤어. 그것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생각하죠, 네. 선생님은. 네. 네. 손담비 씨 보면 미쳤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이제 남자분들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네. 그 정도구나. 네. 아무튼 뭐 행복하게 잘 살길 네. 바라야죠. 네.